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네, 2021년 8월 6일 금요일 제주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요. 지난주에 휴가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이번 주에 또 떠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조철은 뭐 휴가가 따로 없습니다. 뭐 집 근처가 다 이제 뭐 휴가 명소들인데요. 여러분들도 빨리 이 코로나가 좀 풀려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마음대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6일 금요일 제주 경마. 12개 경주가 출발을 합니다. 네, 오늘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3경주를 스타트로 해갖고요. 3, 7, 8, 10, 12. 3, 7, 8, 10, 12. 자, 이렇게 5개 경주고, 메인 승부는 7경주, 10경주, 12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메인 승부는 이 아래 빨간색 메인 승부라고 따로 또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조철의 문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계좌번호 제가 항상 뭐 적어 있긴 합니다만은 좀더 큼지막하게 한번더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항상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네, 제주마 6등급 800m 별장 A형 600만원 이하 편성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하나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자, 요 2번 마 웅진 황우입니다. 웅진 황우. 선행을 받았는데 다른 놈한테 넘겨주면서 아쉽게 2착이었어요. 여유롭게 추입을 들어왔던 그런 마필인데요. 선행 1변도의 마필보다는 조금 더 낫죠. 자, 2번 마 웅진 황우. 뭐 김경유 기수가 타고 있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 합을 맞췄기 때문에 2번 마 웅진 황우 자 대가리로 놓고 자 이번 경주는 2번 마 웅진 황우를 놓고 한 대여섯 구멍이 좀 뚫리는 그런 편성인데요. 먼저 안쪽에 있는 1번 마 청마제일 직전 경주 아쉬운 3착이었는데 데뷔전에서 대끼리 팔렸죠. 대끼리 팔렸는데 자, 일삼친과 황해장사에 밀리면서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1번 마 청마제일. 자, 1번 게이트 안쪽으로 다시 받았고요. 조희연 기수의 3번 마 명경 기수가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를 받아들였습니다. 좀안 팔렸던 마필인데요. 인기 7위로 팔렸던 마필인데 선입견 개표를 치면서 아쉬운 3착이었어요. 요 웅진 왕호에 이어서 3착으로 들어왔던 그런 마필이고 신마 데뷔전 갖는 마필인데 능검에서 착승은 밀려 있지만 추입력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고 이 7번 마 세기 등급 장성이 기승을 했는데 선행력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고요. 8번 마 차콜 선입전개 꾸역꾸역 올라올 수 있는 직전 경주는 좀 전개가 좀 밀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6월 11일 경주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자 외곽에 10번 마 승전 소식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기 인기 3위 팔리고 김일환 기수가 좀 삽질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요. 외곽에서 무빙으로 선취입전개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 2번 마 웅진 황후,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제대로 한 군역 좀 찍어 먹는 그런 경주인데요. 이번 이 경주가 아마 1번 마 청마제일이 대끼리가 갈까요? 청마제일.
다음에 3번마 명경지수, 그다음에 외곽의 10번마 승전소식, 7번마 세기등급. 자, 이런 마필들이 왔다 갔다 팔 건데 팔려도 좀 꺾을 수 있는 불안한 인기 마필이 한 마리가 있고, 조철이 2번마 웅진황무에 붙여가지고 제대로 한방 초구 한방 찍어먹기 들어갈 수 있는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이게 현장 그 상황을 봐갖고는 단통으로 두놈 땡땡 단통으로 갖다 뗄 수도 있는 그런 경지입니다. 현장 상황을 좀 봐가지고 초구에 좀 씩씩하게 단통으로 한 방으로 좀 때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3경주, 아, 요 2경주가 아니라 3경주인데 이게 또 2경주로 나와 있네요. 아, 잠깐만요. 이게 제주 3경주죠, 제주 3경주. 제주 3경주, 요 위에 그 상단에 있는 거 제가 붙여놨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자, 다음 승부처 이제 중반부 후반부로 넘어가는데요. 자, 중반부에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로 갑니다. 자, 요거 7경주가 오늘 첫 번째 들어가는 메인 승부입니다. 7경주, 10경주, 12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는데,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제주마 5등급. 자, 이번에는 800에서 이제 1000m로 넘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승부가 들어가는 최대 승부처. 자, 벤츠 한 대 때리러 간다. 벤츠 한 대 때리러 간다. 자, 이번 경주가 상당히 그 혼전성 경주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뭐 확실한 대가리가 하나 없이 이놈저놈 서로 내가 대가리다 하고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2번마 이 최후강자입니다. 2번마 최후강자 내측 코너로 다시 한번 받았죠. 정명일 기수에서 임재광 기수로 바꿔놨는데요. 안쪽에서 선행 찌르기, 선행 전개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이 3번마 금란지교 역시도 직전 경주 전현준 기수가 인기마로 팔리고는 부러졌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외곽 게이트 10번 게이트에서 안쪽 게이트로 좀 더 좋은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좋은 코스를 받았고, 자, 이 4번마 불사용사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좀 안 팔리고 올라왔었습니다. 자, 선입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고, 5번마 동방전설도 직전 경주 김일환 기수하고 합을 맞추면서 선취입전개로 또 3위까지 3착으로 올라왔던 그런 마필이고요. 자, 8번마 당대누리 직전 경주 갈고 선행에 나갔다가 한타 부족으로 잡혔던 그런 마필입니다. 외곽에서 기습 선행으로 또 때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9번마 바다요정 역시도 마찬가지 마필이죠. 직전 경기 인기 2위 팔리고 데이트 안에서 멍 때리고 있다가 좀 늦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개가 좀 꼬였던, 자, 9번마 바다요정도 유미라 기수가 최저배당으로 팔렸던 그런 마필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7경주 레이팅 40까지 경주에서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최대 승부처에 벤츠 한 대 때리는 대가리가 한 마리가 있다. 현장에서 이거 대길이도 아마 한 7-8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7-8배 나오면서 상당히 혼전 경주로 팔릴 것 같은 그런 경주인데, 조철이 예측권 20장 때릴 최대 승부의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 제대로 잡아놨으니까, 그리고 7경주 현장 예산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조철의 달러박스 상한가 기분 좋게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 거라 때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승부처 바로 8경주로 이어집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41에서 60까지 자 바로 뒤이어서 8경주 찍어먹기 승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 마필드를 싹 꺾고 대가리에 붙여서 한방 찍어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6번마 사상 최강이죠. 6번마 사상 최강. 자, 여러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자, 제주 8경주 6번마 사상 최강은 지금 현재 4연타 때리고 있는 마필이죠. 4연타. 4연타 대가리 때리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이 이 마필을 피해서 다른 경주로 좀 도망을 간 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마 사상 최강 안득승에서 부담 중량은 54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제 승군전 맞은 마필이지만 계속 연투가 가능한 그런 마필 6번마 사상 최강 자 이놈을 놓고 후차권이 아주 어지럽게 팔리고 있습니다. 2번마 초인전설부터 해봤고요. 3번마 정우일품도 직전경주 배당 내고 들어왔죠. 이게 7이 팔리고 때리고 들어왔던 마필이고 4번마 세계스타도 안득수하고 좋은 호흡을 맞추면서 추입으로 뭐 이리저리 뚫고 나왔던 그런 마필이고 뉴추입을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5번마 서부평정 박석이가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요. 5번마 서부평정 그 다음에 7번마 서은미래가 기습 선행을 때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직전 경주 선행 갔다가 덜미를 잡혔던 그런 마필. 이 8번마 금누리도 직전 경주 선행 갔다가 넘겨주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직전에 최저배당 객기리까지 갔던 놈이죠. 8번마 금누리. 9번마 강남소년 이거 빼판일 겁니다. 9번마 강남소년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백팔은 아니더라도 거의 안 팔릴 듯한 그런 마필인데 재검 잘 받고 나왔습니다. 1군 절대적이라는 마필을 잘 쫓아서 재검을 잘 받고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이놈이 입장 불량 경주로 입장 불량으로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거 눈여겨봐야 될 W 마필 9번마 강남소년까지 자 요정도 마필로 압축이 되는데 6번마 사상 최강 자 요놈을 놓고 제대로 된 찍어먹기 한방 들어간다. 오늘 세번째 승부처 자 예측권 10장 6번마 사상 최강 놓고 찍어먹기 한방 제대로 들어간다 예고를 드리면서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2개 10경주하고 12경주 자 2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이제 상한가 때리러 갈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1에서 80점까지입니다. 이제 중위권 올라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번 8경주는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방 아 10경주죠 10경주 10경주 예측권 20장 자 이게 달러박스를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현장에서 아무래도 이게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요.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서 달러박스의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찍어먹기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레이팅 80까지 자,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구본마 천지대장이죠. 구본마 천지대장. 최근 2연승을 때리고 있는 마필인데 아무래도 이게 현장에서 대가리가 펼 것 같습니다. 2연승 때리고 이게 승군전에서도 곧바로 때렸던 그런 마필이죠. 강남대가하고 제주도를 통해 이어서 인기 대가리가 부러지면서 짭짤한 배당이 나왔던 그런 경기인데요. 뭐 영민이하고 호흡을 잘 맞추고 있고 부담 중량이 좀 4kg까지 올라간 게 조금 찌뿌둥하고 외곽으로 밀린 게 좀 찌뿌둥하지만 최근 두 번 보여줬던 그런 경주 내용이면 뭐 그것만 천지대장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자, 말씀을 드리고 자 문제는 이게 후차권에서요 1번마 동백동산부터 10번마 범나비까지 모조리 다 팔리는데 모조리 다 팔립니다. 그래서 자 요번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자 9번마 천지대장에 붙여서 강하게 한방 노릴 놈이 있는데 그놈이 배당이 좀 흡족하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놈 저놈 다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한번 때려볼 만하다. 뭐 여차하면 뭐 현장에서 제가 그 9번마 천지대장이 만약에 이거는 배당판에서 다 뜨게 돼 있습니다. 약간의 승부기가 좀 어리버리하게 나오면 조철이 노리는 한방 그 한방 막권으로 아예 대가리를 세워서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때릴 수도 있겠다. 자 이번 10경주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시어 프레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아나짜리 두 마리가 있을 겁니다. 배당을 좀 요놈을 배당을 좀 노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두 마리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한 놈 강하게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기승기수도 그렇고 최근에 보여준 것도 그렇고 자 그래서 좀 덜덜하게 좀 팔리고 있는 놈 한 놈 그 놈을 조철이 강하게 노리고 있는데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9번마 천지대장과 함께 완장으로 갔다 여러분들께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리는 거고요. 만약에 9번마 천지대장이 부러지면 중배당 고배당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아나짜리 한 놈을 강하게 노리고 있는 자 그런 메인 승부가 바로 10경주입니다. 대고는 현장 예상 꼭 필수로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 자 조철도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마지막 12경주입니다. 12경주. 자, 할라마 1등급 1700 핸디캡. 할라마 1등급으로 펼쳐지는 마지막 메인 승부. 자, 이번 경주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제가 어제 12경주 프레시 라이브 설명을 드리면서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했습니다. 축주하는 2번마 제주선녀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을 좀 이리저리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직전경주 정명일이에서 이제 박성광까지 바꿔놓으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제주선녀가 또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또 출주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번 우리 마지막 메인 승부 제주 12경주 한라마 1등급 이거 조철 전용마죠. 3번마 백록비천 요 마필은 나올 때마다 제가 대가리로 추천을 드렸는데 직전이 4월 30일 경주에 한번 실망을 줬죠. 이때는 좀 다리가 걸리고 진로도 막히고 그러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바로 직전 경주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대가리를 깎은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 3번마 백록비천, 결론은 백록비천 놓고 때립니다. 이게 부담이 이제 65까지 올라갔는데요. 뭐 63이나 65나, 자, 이제는 거기서 거기라고 봅니다. 이게 뭐 부담 중량 때문에 부러지면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능력상 대가리 마필 63.5까지 놓고도 널널하게 대가리 친 놈을 65라고 부러뜨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래서 못 먹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자, 3번마 백록비천은 대가리다. 거기에 1번마 천년바위 직전에 선행받고 좋은 모습 보였던 선행 갈 수 있는 1번마 천년바위. 자, 2번마 제주선녀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전 대비 13kg가 이제 빠졌습니다. 홀가분한 부담에 안쪽 게이트 받았는데, 과연 정명일이가 자존심을 세울 수가 있겠느냐. 직전에는 기수까지 바뀌었죠. 자기 자가용이었는데, 성광이로. 자, 2번마 제주선녀. 자, 이번에는 무시 못할 것 같고요. 5번마 이쁜이 항상 취입권에서 날라올 수 있는 요지 마필이고, 이 6번마 삼다호걸도요, 직전 경주 뛰고 나서 좌전지 파행이 있어서 좀 휴양을 갔다 왔습니다. 3kg 부담 중량 감량 돌고 6번마 삼다호걸의 취입. 그 다음에 7번마 두루. 야, 이 마필도 어제 제가 프레시 라이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진로가 좀 막혔던, 불운했던 그런 마필이다. 7번마 두루. 8번마 광산대로도 직전에 호전된 모습 보여주면서 끈끈하게 3차 열심히 들어왔던 마필이고, 9번마 전농왕. 항상 기본 능력 있는 마필이죠. 9번마 전농왕. 직전에 한번 빠지고는 최근 4전 3승이 아니라 3연속 입상이죠. 4전 3번 입상. 그 다음에 외곽에 11번마 진주만의 취입까지. 자, 여러 두의 마필이 이것도 혼전성 경주로 펼쳐집니다. 자, 과연 3번마 백록비천을 대가리로 놓고, 백록비천 대가리로 놓고, 아마 2번마 제주선녀가 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최저배당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2번마 제주선녀, 그래도 뭐 최저배당이라도 믿어 못 믿어로 팔릴 겁니다. 2번마 제주선녀. 자, 그럼 제주선녀를 포함을 해서 3번마 백록비천. 자, 65kg도 이겨낼 수 있겠다. 자, 3번마 백록비천을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착 찍어먹기 상한가, 제가 볼 때 한 10배, 15배 봅니다. 바람이 불어도 한 15배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자, 12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 상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꽂을 테니까, 네, 여러분들 현장 예산 꼭 참고해 주시고, 자, 12경주까지 찌개 마지막 레이스까지 적중을 하고 토요경마 맞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공부를 좀 해봤고요. 자, 오늘 제주경마 승부처 3, 7, 8, 10, 12. 3, 7, 8, 10, 12. 자, 이렇게 5개 경주 승부처로 들어가고요. 자, 요 영상 다 보시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1년 8월 6일 금요일 제주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자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